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HLB는 정말로 큰 재료를 가지고 있죠. FDA 허가라는 정말로 강력한 재료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역사상 120년 만에 처음 있는 정말 엄청난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자, 그리고 허가가 나게 되면은 미국 시장 침투, 저 데이터 가지고 뭐 침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아주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주들 다 반등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HLB는 때가 되면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미 증시는 다시 좋은 흐름으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나는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시면 알테오젠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삼천단지역은 반등을 좀 보이지만 엄청나게 먼저 크게 내렸죠. 자, 그리고 HLB도 많이도 내렸다. 제약도 엄청나게 내렸죠. 생명과학도 무지막지하게 내렸다. 자, 이런 지금 수준의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강한 어떠한 이 단초가 되는 이 호재 소식이 나와준다 그러면 그런 소식을 가지고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강력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내려놓은 상태고 재료는 FDA 허가라는 재료는 그대로 잘 살아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하락이 일어난 상황이지만 다시 때가 되면은 다시 돌려 세우는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FDA 허가를 받게 된다면 기업의 가치는 아주 크게 변화가 생기는 게뭐 당연하겠죠. 지금 이 낙폭이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반등이 언제쯤 나올지는 뭐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FDA 허가라는 부분이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은 이제 저가 매수를 하려는 이런 이 모멘텀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AACR이 진행이 되죠. AACR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AACR에서 이제 또 교모세포종에 대한 발표 아마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엘레바의 이런 발표 자,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주가는 FDA 허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진행을 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허가는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허가가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은 주가는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세력들이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매드 팩터도 아주 급등을 시켰다가 급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도 특이한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내려오고 있죠. 약간 비슷하죠, 분위기가. HLB나 지금 매드 팩터나 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 세력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력주. 세력주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 수급은 아니다라고도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지난주 정말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정말로 많이 끌어내린 상태인데 생명과학은 지금 뭐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하락이 일어났죠.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는데 자 지금 이런 엄청난 가파른 하락세를 되돌리려고 하면은 큰 재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많이 내려오게 되고 어느 시점이 이제 요 정도면은 하락의 마무리다라고 세력들이 생각을 한다면
거기부터는 이제 돌려 세우려는 이런 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아무튼 수급하고 주가 흐름하고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밑으로 엄청난 가파른 기울기로 지금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런 이 흐름이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로 하락을 했으면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낙폭이 큰 상태죠. 자, 큰 상태인데 지금 HIV는 이 FDA 허가라는 아주 큰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FDA 허가를 받아내게 되면은 다시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좀 만들어줄지 이거는 세력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차트의 이 흐름이나 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올리려는 세력과 내리려는 세력이 있겠죠. 내리려는 세력들의 힘이 아주 가파릅니다. 왜 내리려고 할까? 팔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나는 팔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고 나가더라도 개인들이 좀 팔고 나간다. 그럼 주가는 올라갑니다. 방향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큰 힘을 가진 게 세력들이죠. 이 큰 힘을 가진 세력들의 의도대로 주가는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심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끌어내리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창구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지지받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지지를 받고 이제 매수를 하려는 이 움직임이 좀 나아진다. 그러고 이제 돌려 세우는 게 거래를 좀 터뜨려 주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돼요.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야지 이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쭉 아주 크게 밀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방 추세가 강력하다 보니까 매도세 힘이 상당히 강한 상태죠. 그러면 매수세가 다시 이 매도세를 이겨먹으려고 하면은 강력한 뭔가가 필요하다. 세력들이 힘을 써서 갑자기 이제 또 HIV에서 이런 거 한 번씩 잘 보이죠. 갑자기 힘을 써가지고 다 치면서 쭉 끌어올리는 이런 힘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반등이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FDA 허가를 받아내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이제 랠리가 생기겠죠. 이게 뭐 정말로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그런 게 FDA 허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주가는 좀 반등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허가가 나게 되면은 다시 또 강한 상승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